한국조폐공사의 우룩골드바. 앞쪽으로는 태극마크의 홀마크를 눈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. 뒤쪽으로 보시면 AU, 금의 원소기요. 포나인, 순금 999.9의 순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왜 네. 금은 1g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. 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저 이거 천분율입니다. 예. 예, 백분율도 아니고 999.9%. 자, 이 고순도를 자랑하고요. 아, 특히나 이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하실 때 네. 또 이제 환금성이 굉장히 좋은 예, 그런 또 이제 광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나중을 또 생각을 하신다면, 네. 자, 이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. 자,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국의 금거래소지요. 예, KRX의 품질 공인 인증기관. 자, 이곳이 바로 한국조폐공사고요. 자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폐공사의 사장의 직인이 또 이제 꽝하고 찍혀있는 네. 품질 인증하는 보증서도 하나하나 다 동봉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위변조를 방지하는 특수 잠상 기법이지요. 골드바 뒷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자, 네. 품질을 인증한다는 한국조폐공사의 자, 이 태극문양 홀마크까지 모두 확인을 다 해보시기 그렇죠. 바랍니다. 이왕 골드바를 할 것이라면 네. 나는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를 할 것이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폐 만들고요. 우표를 만들고요. 여권을 만들어냅니다.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와 늘 함께 있어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.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, 20년 후에 네. 지금 모아놓은 골드바를 혹시 처분을 하거나 네. 그럴 때도 제 값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? 어머니, 이걸 보셔야 돼요. 왜? 지금 당장보다 10년 후에, 20년 후에 그때의 그 값어치는 글쎄요. 얼만큼 갈까요, 어머니?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. 아까 내가 네. 500g을 보여드렸는데요. 무게가 묵직해요. 예, 이거 균형 잡기가 힘들 정도로 묵직합니다.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면 이 골드바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. 내가 지금 생각하는 중량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, 한 단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